네, 반갑습니다. 오늘 육주단경과 마음공부책 137쪽이고요. 참된 자선, 좌선이란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선지식들이여, 어떤 것을 좌선이라고 할까요? 이 법문은 걸릴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습니다. 밖으로 모든 선악의 경계에 대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이 좌요. 안으로 자성을 보아 움직임이 없는 것이 선입니다. 이 육조 스님께서는 이제 세간에서 그동안 이제 불교에서 쓰던 다양한 언어의 어떤 용례들, 좌선은 보통 우리가 좌선하면 이렇게 앉아서 방석 깔고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 이걸 이제 좌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은 그게 좌선이 아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는 그게 좌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육조 스님이 이제 회통을 하세요. 이게 이제 선의 좀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 그 선에서는 우리가 익숙히 좋아하듯이 어떤 논리적이고 뭔가 체계적이고 좀 과학적이고 또는 뭐 쉽게 말해서 논문에 뭔가 이렇게 글을 적으려면 이렇게 논리가 착착착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말의 뜻이 착착 들어맞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선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선을 좀 어려워하기도 해요. 기존에 얘기하던 모든 어떤 것들을 좀 과감하게 그거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좌선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육조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 공부는 무장무해하다. 걸릴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다. 어디 말에 걸리지 않아요. 밖으로는 모든 선악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좌다. 앉아있는 게 좌가 아니고, 앉아있는 게 좌가 아니라, 선악의 모든 경계, 좋고 나쁜 모든 경계, 둘로 나뉘는 모든 경계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바깥 경계를 둘로 나누어 분별하거나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게 좌란 말이에요. 또 선은 안으로 자성을 보아서 움직임이 없는 것. 근데 이거 안으로 밖으로라는 것도 그냥 말로 한 소리지. 자성을 보아서 움직임이 없는 것. 그게 선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좌선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걸 좌선이라고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래 앉아 있는 걸 잘하는 사람들.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5시간, 10시간, 심지어는 하루 이틀씩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정말 좌선을 잘하는 분이구나. 그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일화들 많아요. 뭐 어떤 스님께서 한번 앉으면 일주일 동안 일어나질 않았다.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거기서 그냥 일주일 동안, 뭐한 3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또뭐 어떤 명상단체 같은 곳에서도 가면 그 명상단체 그 제일 높으신 분께서 이제 아 그분은 한번 들어가면 며칠 동안 꼼짝도 안 한다. 그냥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한동안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러러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상 내가 해보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난 한두 시간만 해도 다리가 아파 죽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야, 좌선을 저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수행자고, 나는 정말 진짜 별볼일 없는 수행자구나. 이게 둘로 나눠버려요. 차별을 해버려요. 왜 겉모습에 이 사람은 좌선을 오래 하고 앉아 있으니까, 겉모습 모양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좌선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육조 스님이 이러고 계속 앉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조주 마조 임제 스님이
오래 앉아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앉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앉혀서 자선만 하는 분이셨습니까? 35살에 성도하시고 80세에 열반하실 때까지 아마 한 사람이 당신의 일생에서 걸을 수 있는 양에 부처님같이 많이 걸은 사람이 없을걸요?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뭐 땅덩이가 얼마나 더 넓습니까? 근데 그 인도, 그 중인도, 북인도 그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덩어리를 제가 그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곳의 일부를 일부 구간만 제 혼자서 걸망을 메고 지하철 타고 아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릭샤 타고 하면서 막 다닌 적 있었거든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도 밤을 새요. 기차 타는데 밤을 새서 가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한 거리를 부처님은 평생을 걸어서 그 당시 16개 나라가 있었는데 거의 전체 나라를 다 걸어 다니면서 한두 번만 갔습니까? 아니죠. 마가다고 코잘라코 같이 큰 나라들은 막 무수히 다녔죠. 근데 그 나라만 다닌 게 아니라 인도 전역에 그 많은 곳에 무수히 많은 사찰들이 있었고 부처님에게 사찰을 지어서 기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도량들이 는 부처님께서 어떻게든 몇 번씩은 가서 법문을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뭐 버스 타고 안 가셨단 말이에요. 걸어서. 끊임없이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좌선 안 하신 분이잖아요. 그 겉모양의 좌선을 진짜 좌선이라고 여기면. 근데 부처님은 길을 걷는 와중에도 늘 좌선이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선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가 좌냐? 앉아있는 게 좌가 아니다. 선악의 경계에 대해서 선악, 옳고 그름, 잘났다 못났다, 너다 나다, 크다 작다 이런 일체의 모든 분별의 경계 바깥 대상을 보면은 눈으로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이 색깔 저 색깔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온갖 분별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듣자마자 좋은 소리는 더 듣고 싶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냄새 맡자마자 좋은 냄새는 더 맡고 싶고 싫은 냄새는 맡기 싫고 맛보자마자 좋은 건더 먹고 싶고 싫은 건 먹기 싫고 이렇게 분별의 경계를 바깥에 있는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취사 간택하느라고 평생을 허비하며 보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딱 안정감 있게 좌라는 게 뭐예요? 딱 앉아 있는다 이 소리잖아요. 흔들림 없이 딱그 자리에 있다 이 소리잖아요. 앉아 있으면서 좌선하면서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온갖 생각은 막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갔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실제 좌선해도 1시간 좌선하면 59분은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몸은 앉아 있었지만 실제 앉아 있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몸은 앉아 있었지만 생각이 막이 생각 저 생각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좌선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길을 걷고 뛰고 달리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다 하더라도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경계가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실체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어떤 경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취사 간택하지 않고 가지지 못했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밀쳐내지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속 시끄럽게 사는 게 중생이란 말이죠. 그거 하지 않는 게 좌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내 흔들림 없이 딱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자리에 본성의 자리에 자기 자리 본래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 그게 분별 끌려다니지 않는 게 진짜 그렇게 제대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몸이 앉아 있는 게 좌가 아니고 그리고 뭐가 선이냐? 자성을 보아서 움직임이 없는 게 선이에요. 그게 도고 그게 선이고 그게 부처단 말이에요. 자성은 뭐가 자성이냐? 뭐 자성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자성이에요. 자성은 여러분이 중생일 때는 없었다가
깨닫고 나니까 그때 자성이 생겼다? 그때 만들어졌다거나? 그런 건 자성이 아닙니다. 자생은,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래 면목, 자성, 불성, 뭐 신성이라고 해도 좋고, 열반 해탈의 자리, 이 진실의 자리, 이 자리는 오고 가는 거겠습니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본유금유라고 해서 본래 있던 것이 늘 지금도 있는 거지, 본래 없던 거는, 본래 없던 게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만들어졌다거나, 본래 없었는데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니까 그게 이렇게 탁 드러났다거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허상을 취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추구하잖아요. 좌선해가지고 명상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해요? 고요한 상태, 뭔가 삼매의 상태, 평상시에는 없던 뭔가 깊은 고요의 상태, 뭐 이런 상태를 추구하잖아요.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얻었다 할지라도 어제 없던 게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오늘 만들어졌으니까 어제는 없던 게 오늘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건 본유 금유가 아니에요. 본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수행을 통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확인하시고 선정해서 깊은 삼매, 최고의 삼매까지 올랐지만 그걸 과감히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건 진리가 아니다. 선정에 들었을 때만 고요하지 나오면 그 선정이 깨진다. 이게 무슨 깨달음이냐? 이건 깨달음이 아니다. 그냥 선정일 뿐이다. 선정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깨달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도의 선정은 사마타 윗바사나 할 때 대부분의 명상단체나 외도에서 말하는 선정은 사마타예요. 사마타, 생각을 멈추는 거, 분별을 멈추어서 고요함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고요함을 깊이 만들어내면 고요함이 유지가 되니까 삼매라는 특별한 상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명상단체에서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 특별한 명상 상태를 유지시키는 능력, 그 능력을 개발시키는 거.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는 외도의 삼매라 그래. 외도의 삼매, 부처님께서 얻으신 삼매는 그런 삼매가 아니다. 육조스님이 말하는 일행삼매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행삼매는 행동하는 행주자 어묵동중, 행동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길을 걷고 모든 걸 하는 동안 늘 한결같은 이 법 하나, 진실 하나, 이 하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삐 길을 걸어도 걷지 않고 늘 한결같은 게 있어요. 서거나 앉거나 뛰거나 멈춰있거나, 정신이 사나울 때나 고요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우울할 때나, 늘 변치 않는 하나의 마음을 자기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아니면 헤어지잖아요. 뭐 죽는 건 너무 비참하다면, 사랑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괴로워 죽겠다고 안 그래요. 헤어지고 나서 하루 이틀 동안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식 군대 보내고 나서 아직은 잘 몰라요. 이게 한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지나서 진짜 없구나 하는 게 그때 가서 이렇게 체험이 온다 이러죠. 그리고 너무 괴로울 때는 괴로운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괴로울 때도 괴롭지 않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는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지금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지경인데 전혀 그 괴로움에 물들지 않는 이 진짜 내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를 형성하는 나의, 나라는 것의 뿌리가 되는 그 근원적인 흔들림 없는 이 자성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도 겉으로는 이 에고는 괴로워 죽겠는데, 아상은, 내 몸과 마음은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흔들림 없이 딱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관심있게 안 봐서 그렇지. 막 호들갑스럽게 막 좋아 죽을 때도 그냥 늘 여유한 자리가 있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막 그 달리기를 오래 달리기를 매년 시험을 봐요 우리 장교들은 뭐 병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려면 이게 오래 달리기를 몇 초 안에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늘 운동을 해요 저도 산도 가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문득 그렇더라니까요 나는 계속 뛰고 있어요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막 뛰고 있는데 전혀 뛰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가 딱 버티고 이걸 알아채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가도 간 바가 없구나 이거구나 그거 가지 않는다고 옛날에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는데 집에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여행도 갔다 오고 이곳 저곳 왔다 갔다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늘 가지 않는다라고 해야 된다 가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진짜 갔는데 왜 가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납득이 안 갔어요 근데 가도 가지 않아요 한 발도 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변치 않아요 늘 한결같은 이 하나가 우리에게 다 구족되어 있어요 원만 구족되어 있어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갈고 닦을 필요가 1일도 없습니다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옛날에는 아니 불교는 갈고 닦아서 내 자성을 밝히는 건데 때를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이 자성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걸 믿으니까 수행을 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수행을 해서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게 본래 있는 자기 마음자리예요 결코 이것은 갈고 닦는다고 해서 더 반짝이지 않아요 내가 막 산다고 해서 이게 오염되지도 않고 전혀 미동도 없단 말이에요 늘 한결같은 그리고 갈고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일도 없어요 정말 그냥 문득 확인하면 될 뿐이에요 근데 왜 문득 확인을 못할까요? 오랜 분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좌선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늘 바깥을 향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성공 실패 그걸 향해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둘로 나눠놓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게임 중생생한의 게임 취사간택심이라고 하는 거기 사로잡혀서 우리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계속 붙잡는 게임 그 많이 붙잡았으면 야 성공했다 이렇게 신나하고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무슨 아파트 뭐 좋은 가방 좋은 사람 좋은 성격 뭐 다 취하는 게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못 취하면 괴롭다고 생각하고 그 못 가지면 괴롭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싫은 조건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싫어하는 조건들 그거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거에 성공하면 아 나는 성공적이야 전부 다 그거에 혈안이 돼서 살잖아요 그게 습관이 됐단 말이야 업습이 되어 가지고 그 좋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이 게임에 그냥 빠져 가지고 그것만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왔다 보니까 결코 취할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는다고 해도 이 자리는 더 화려해지지도 않고 더 늘어나지도 않고 아무리 싫은 것이 나에게 막 온다고 해서 이 자리가 오염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 불생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정한 나는 생멸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나 마음이 생멸하지요 진짜 자기는 진정한 자기는 생멸하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렇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더럽거나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늘 한결같아서 오염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아요 죄 따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잘못
당연히 참회해야죠. 2참회도 하고 4참회도 하고 현실적으로 또 참회하고 본성에서도 참회해야죠. 근데 이 진정한 2참회가 돼서 본성을 깨닫고 나면 참회할 것조차 사라져버려요. 참회할 게 본래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선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염될 수 없어요. 더 반짝반짝 빛날 수도 없고 늘 한결같은 자기 본성밖에 없어요. 세상은 불생불면, 불구부정, 부중불감 늘어날 수가 없고 줄어들 수가 없어요. 이 진정한 자기는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들지도 않고. 근데 뭘 그렇게 늘리려고 애를 써요. 물론 세간사에서는 늘리려고 애써도 좋다. 뭐 세간사 어차피 가지고 노는 게임이니까. 바닷가 백사장에서 아이들이 낮에는 막 신나게 내 집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도로도 만들고 집도 짓고. 아, 백사장에서요 물기 먹은 흙을 가지고 집을 짓고 막 도로를 뚫고 하면 되게 재밌어요. 어릴 때 우리 다 해봤잖아요. 되게 재밌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어요. 부모님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완전 몰입돼 가지고 너무 재밌는데 옆에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막 도시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경쟁이 돼 가지고 더 재밌다니까요. 신나게 짓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지혜로워 가지고 지을 때는 거기 몰입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지어요. 옆에 친구랑 경쟁하면서 짓고 이거 무너뜨리면 막 화나서 싸우기도 하고 막 사생결단 내겠다는 마음으로 막 진짜 열심히 지어요. 근데 저녁 돼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밥 먹으러 와 하고 소리 지르면 발로 펑펑 차버리고 그냥 가서 밥 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다 했다 싶으면 뻥 차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나게 만들어 놓고 떠나갈 때 그 위에서 막 그냥 뒹굴르고 막 왔다 갔다 뒹굴다가 바닷물에 쑥 빠졌다 나오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당연히 우리도 현실 생활을 살 때는 이 바닷가 백사장에서 만들 때는 막 열심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불교는 세상에서 낙오대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세상에서 낙오대라 그랬습니까? 이거 다 허망하니까 돈도 벌지 말라 그랬습니까? 사업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부부 이것도 다 허상이다. 마누라도 다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오히려 부처님은 아내에게는 가끔 목걸이 반지도 사다 주고 돈을 맡겼으면 어떻게 써놨는지 물어보지도 말고 믿어라. 아내에게는 남편을 탁 믿고 남편을 잘 뭐 하면 이렇게 서로 어떻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고용인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윗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금은 신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당시 부자들, 장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이 불교 자체가 상업을 기반으로 생겨난 종교거든요. 보통 종교들은 그 농업을 기반으로 생겨난 종교거나 유교같이 아니면 그 기독교 같은 뭐라 해야 되죠? 유목을 기반으로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반으로 태어난 종교들이 많거든요. 탄생된 종교가. 근데 딱 불교는 인도가 전통 사회에서 완전 상업 사회로 넘어가는 딱 그 기점, 분기점. 그때 그 자유로운 사상도 자유롭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던 그 시대에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임금들과 장자들, 장자들은 요즘 말로 하면 사업가들이에요. 사업가들이 부처님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엄청난 사업가들이 돈 벌어가지고 부처님 절도 지어주고 쉽게 말해 부처님이 이고장 저고장으로 전법여행을 다닐 때 수많은 도적대들이 많았거든요.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때로는 그 이 상업 사업가들이 가는 그 틈에 껴가지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들에게 공양을 탁발을 얻어 먹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사업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도 설명해주고 돈을 최대한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벌면 오히려 더 안 벌립니다. 오히려 집착없이 벌면 더 잘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바닷가 백사장에서 어린아이가 질 때는 막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진단 말이에요. 이게 허상인 줄 알지만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이법계와 사법계가 나와요. 이법계는 이법계대로, 사법계는 사법계대로. 이는 이법계는 이치, 진리를 얘기하고요. 사법계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상법계와 진리의 법계는 딱 둘이 아니지만 둘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아서 이법계에 딱 뿌리 내리고 있지만 현실세계는 사법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현실 부처님의 현실 삶을 보면 좀 막말로 뭐 지난 하나 똑같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야, 부처님도 별 볼 일 없네. 부처님 생애를 보면 되게 힘든 경험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법계, 현실세계를 보고 부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세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깨달은 부처도. 그러나 그분의 자뇌증, 자기 내면에 증득된 그 체험상은 그 깨달은 그 마음자리는 어디도 현실이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좌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현실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그러나 이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현실을 잘 살아도 좋고 좀 주춤해도 좋고 잘 나가도 좋고 못 나가도 좋고 돈이 벌려도 좋고 좀 안 벌려도 좋고 그거 허상인 줄 아니까. 그러나 꿈속에서 꿈이라고 해서 꿈이 허망하다고 해서 꿈속에서 그냥 막 살면 되겠습니까? 재밌게 사는 거죠. 그냥 어차피 꿈이니까 이거 유희삼매 놀이와 같다. 놀이와 같은 꿈을 그냥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재밌게 살 놀이처럼 집착 없이 가볍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법도 부처님께서 펴셨단 말이죠. 이렇게 이와 사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귀입을 양족존 이러잖아요. 부처님은 양족존 두 가지가 훌륭하신 분이다. 균형 잡힌 분이다 이거거든요. 복과 지혜가 훌륭하신 분이다 이래요. 복은 세간적으로 공덕이 많은 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출세간적으로 깨달은 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과 지혜가 많다는 건 세간, 출세간 두 군데가 다 구족되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깨달은 스님들 중에도 보면요. 분명히 저분의 깨달음은 확실한데 이 세간적으로는 인연이 그렇게 복이 그렇게 많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은 본인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가까이 가서 법문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 그런 분도 계세요. 그 복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 때깔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사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정한 좌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겉모양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서 진짜 좌선하고 있느냐 아니면 겉모습만 좌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좌선은 이렇게 안으로 일체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게 좌고 좌성을 보아서 움직임이 없는 것. 이 좌성을 확인하고 나면 동서남 사방팔방을 움직이며 돌아다녀도 움직이는 게 없다고요. 여기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아프리카에 있으나 좌성자리는 1도 바뀜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이 좌표를 허상 생각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그 시간 공간을 점유하는 나라는 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 몇 년도 어디에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 내가 살고 있다. 나는 언제 얼만큼 살다가 죽었다. 그 다 허상으로 찍어놓은 좌표 속에서 자기가 만든 허망한 망상일 뿐이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좌표가 없어요. 아예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했을 때 그게 바로 선이에요. 늘 한결같은 이 본래 자기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죠. 흔들림 없는. 그래서 여유하다고 해요. 진여라고도 하고. 한결같다. 한결같고 한결같다. 늘. 선지식들이요. 어떤 것을 선정이라고 할까요?
밖으로 상을 떠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산란하지 않는 것이 정입니다.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곧 안의 마음이 산란하고 밖으로 만약 상을 벗어나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다.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좌선을 통해서 오래 앉아있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막 찍어 눌러가지고 어떻게든 막 찍어 눌러서 고요한 마음을 막 억지로 땀 뻘뻘 흘리면서 유지하다 보면 선정에 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은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게 선정이라고 배웠는데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선정은 밖으로 상을 떠나는 게 선이에요. 상이라는 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제 세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을 만나면 실상 무상이라고 해서 실상은 무상 상이 없어요. 어떤 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을 내는 것은 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컵이구나라는 컵이라는 상, 모양, 이미지, 사진 찍어놓는 거 이건 컵. 아, 저 사람은 스님, 또 이분은 부처님, 책상, 피아노 이렇게 다 우리가 이미지로 파악하는 그 모양, 그걸 이제 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상이 있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외모가 별로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걸 자기인 줄 알고 살잖아요. 진짜 자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든 나에 대한 상만 붙잡고 살잖아요. 그죠? 난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런데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난 능력 없고 나는 매력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좋다고 하면서 당신은 너무 매력이 있다, 너무 내 스타일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되게 충격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들이 또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했는데 남들이 나를 막 욕을 해요. 그러면 또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또 스스로 충격을 받아요. 상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상이 무너지니까. 나는 나를 이런 상으로, 나쁜 상으로 나를 쥐고 있었는데 나보고 좋다고 얘기하면 내가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가 만든 상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 그 상은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상은 전부 다 허상이라 그래요. 허상.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기가 자기가 아닙니다. 그건 허상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은, 진짜 실상은 상이 없어요. 이 몸, 몸땡이,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에 대한 내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는 몸이 건강해, 나는 뭐 호리호리해, 이거 다 자기가 만든 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삐쩍 말랐는데 계속 뚱뚱하다 그래요. 자꾸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어린 아이들은요 되게 예뻐요. 근데 자기는 못생겼다는 스트레스 엄청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상 속에서 그걸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모든 상은 좋은 상이든 나쁜 상이든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상일 뿐이지 그 있는 그대로 실상이 아니에요. 그 모양은 왔다 가는 거거든요. 왔다 가는 거예요. 모양은 거기 어떤 실상이 있겠어요. 왔다 가는데 임신대 전부 다 자기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것도 자기가 만든 상이에요. 우리가 뭐 전적으로 좋다거나 전적으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지. 저도 옛날에 이때 출가하고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저를 되게 그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내 이상은, 저의 이상은 너무나도 막 고귀하고 성스럽고 훌륭한 수행자가 돼야 될 것 같고 막 되게 이상은 막 이렇게 막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출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제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못 대하겠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자비가 항상 뿜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공부 부족, 이건 100% 공부 부족이다. 맞죠? 맞긴 맞죠? 근데 상에서, 상으로는 다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성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또 현실 세계가 있다 보니까 상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이면은, 본래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그렇지만 스님이면 합장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의 예법이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황벽 스님한테 행자가 그 왕인데 잠깐 와서 행자 생활을 하든, 행자가 와서 황벽 스님이 이렇게 부처님께 절하는 걸 보더니만, 아니 큰 스님, 큰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분이 불이법을 깨달으셨을 텐데 부처가 따로 있고 절해야 될 부처가 따로 있고 절을 할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나? 왜 절을 합니까? 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일상의 예법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할 뿐이다. 현실 세계의 상에 응해서 살긴 살지만 본질에서는, 본성에서는 그 상은 허망한 거죠. 그래서 그 상이라는 것을 다 따라주면 그게 이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상에 머물진 않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라는, 스님 제가자가 어딨노? 남자 여자가 어딨나? 잘나고 못난 게 어딨나? 다 알지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응해주는 거예요. 그냥 스님이니까 아이고 스님 해주고. 그러나 어디나 하나 똑같은 부처인데, 똑같은 하나인데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부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대자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을 떠나서, 상을 떠났지만 상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도리예요. 하지만 하지 않는 도리예요. 하되 함이 없이 행한다. 그 상을 떠나지만 상을 떠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그냥 내면에서 상을 떠나 있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그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남들은 어때라는 그 상에도 머무르지 않아요. 그 어떤 상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밖으로 상을 떠나는 것이 선이다. 상을 떠나면 그게 바로 선이란 말이에요. 안으로 산란하지 않은 것이 정입니다. 상을 떠나게 되면 산란할 수가 없죠. 늘 겉으로는 이게 좀 산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에서는 항상 적정이란 말이에요. 적정, 고요, 성성적적 이러잖아요. 성성은 늘 깨어있고 그러나 적적, 항상 늘 고요하다. 겉으로는 막 큰 스님께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야 하고 막 후다닥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몸은 바쁘게 뛰쳐나가지만 마음은 적적이란 말이죠. 산란하되 산란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정입니다.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안의 마음이 산란하고, 밖으로 만약 상을 벗어나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다. 상에 집착하면 마음이 산란해져요. 왜 상에 집착하면 나라는 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놓고서 내가 가야 할 바 상을 또 만들어놨어요. 나는 지금 못났어. 난 지금 가난해.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부자인 상을 만들어놓고 저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마음이 늘 바빠요. 산란해요. 저기로 늘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구심을 가지고 늘 쉬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에 집착하면 마음이 산란할 수밖에 없어요.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은 전부 다 좋거나 나쁜 모양을 지닌단 말이에요. 모든 모양 상은 좋은 모양이거나 나쁜 모양이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좋은 모양은 취하고 싶고 싫은 모양은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서 막 마음이 바쁘고 애써야 되고 골치 아프고, 또 버리기 위해서 또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골치 아프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죠. 그러니까 상에, 밖으로 상에 얽매이면 마음이 늘 산란하다. 근데 상에 응해주되 그 이면에는 늘 실상무상이라는, 상이 없는
이 진리의 자리, 진실의 자리에 딱 버티고 있다면 겉으로는 상에 응하니까 바쁜데 보여도 마음은 바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릴렉스죠. 그게 진짜 고요한 정이죠, 그것이. 본성은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으나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산란합니다. 본성은 스스로 청정해요. 청정하다는 건 고요하고 티끌이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늘 청정하다. 깨끗하고 청정하다. 티끌이 묻을 수가 없다. 그리고 늘 안정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안정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안정되어 있는데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산란해진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본성이거든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본성이에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죠. 안 들으면 한 분도 안 계시죠. 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부처라고 증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100% 부처를 써서 지금 제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부처를 써서 지금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있는데도 부처가 지금 여러분이 내가 숨 쉬어야지 안 하는데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있네요. 누가 하셨어요 그거? 내가 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내가 숨 쉰 거 맞아요? 난 지금 두 숨을 쉬어야지. 난 지금 날 숨을 쉬어야지. 아 스님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나 지금 숨 쉬어야 되니까 하고 막 숨에 이렇게 막 내가 의도 조작해가지고 숨을 쉬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키 컸습니까? 여러분이 늙었습니까? 내가 늙으려고 막 길을 써야지 늙어요? 나이 먹으려고 막 노력해야지 나이 먹습니까? 배고프려고 막 길을 써야지 배가 고파져요? 다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배도 저절로 고프고 화장실도 저절로 가고 그 다 내가 하느냐 말이에요. 우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게 진짜 내가 하는 거였냔 말이에요. 심지어 성공 실패도 내가 하는 겁니까?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법계 인연이 맞아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뭔가 흐름을 탄 것 같다. 희한하게 뭔가 잘 되려고 하니까 그 해에는 잘 되려고 하니까 뭐 아구가 착착 들어맞아가지고 내가 뭘 해도 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안 되려고 하는 때는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죽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한 건 맞습니까? 내가 한 거면은 열심히 하면 돼야죠. 그 대충 하면 안 돼야죠. 어떤 사람은 대충 해도 된다니까요. 우연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연예인 되는 사람이 친구 오디션 갈 때 따라갔다가 자기도 그냥 심심해서 같이 봤다가 친구는 안 되고 본인이 돼가지고 대스타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연으로. 아, 길거리 그냥 밥 먹으러 가다가 친구랑 수다 떨다가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갑자기 뜨기도 하잖아요. 쉽게 말해. 세상이 이게 내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는 게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찌 보면 좀 부수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뭔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하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대기대용으로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는 숨쉬게 길을 걷게 하고 숨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살게 하고 있는 이게 진짜 자기잖아요. 이게 진짜 주인공이잖아요. 이 진짜 주인공은 나만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삼천 대천세계를 전체를 통으로 굴리고 있다고요. 이 하나가 대기대용으로 이 하나가 그러니까 내 주인공은 여기 있고 여러분 주인공은 저기 있고 뭐 아프리카 원주민 주인공은 저쪽에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닿았어요. 하나가 닿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른 개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업습 때문에. 사람마다 업이 다르잖아요. 경험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 거예요. 경험이 다르면 그 경험 속에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이고 자기만의 지식이 쌓이고 자기만의 대응 방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판단해요. 삶의 경험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개성이라고 느끼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업장, 업습, 아래야 식을 보고 자라고 착각한다. 칠식이라는 말라식, 자집착식이라는 칠식이 팔식이라는 업이 쌓여있는 저장창고를 보고서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 업의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라고 착각한다. 쉽게 말하면 착한 행위를 자꾸 내가 하는 걸 보고서는 나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나야. 이렇게 자기라는 아상, 에고를 내세워서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규정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착한 일을 많이 반복적으로 했을 뿐인데, 착한 사람이 갑자기 나쁜 짓안 합니까? 인연이 모이면 한다니까요. 나쁜 사람이 또 착한 일안 합니까? 나쁜 짓 많이 하던 사람도 인연이 또 그렇게 되면 착한 일을 한다니까. 천하의 나쁜 놈이. 아이 탈레반에 보니까 애기라도 어떻게 하나 해보려고 막 이렇게 던져줬다는데, 그 뜬금없이 하나를 받아든 뭐 누가 있다고 치면 그 애기가 반짝 웃는 모습을 보고서 아무리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 미워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자식들이 전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죽어도 키우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돼, 안 돼, 안돼 했지만 요만한 고양이를 어디서 잠깐 데리고 오면 머리는 절대 안돼 했지만 안 이쁘냔 말이에요.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지만 나와 전혀 인연도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 너무 힘든 걸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온다니까요. 나라는 정해진 고정된 뭐가 없어요. 자기 성격, 그거 자기 성격 아닙니다.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좋은 부모 만나서, 그 성격 좋은 부모님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부모님 따라가는 거예요, 성격이. 또 좋은 친구 만나면 더또 따라가는 거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또더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자기예요. 환경이 자기를 결정짓는 거지, 자기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뚝 떼놨다가 갑자기 나쁜 집단에 딱 갖다 넣어놓 버리면 나쁜 놈이 되는 데는 금방이에요. 그 자기가 없어서 그래요, 본래. 자기라는 뭔가가 없어요. 나쁜 놈도 이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좋은 놈도 이 하나가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어디도 물들지 않는, 좋다 나쁘다에 물들지 않는, 이몸 너머에,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 그거 너머에, 물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정한 자기가 있다니까요. 진정한 자기.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야 이제는 겉모습의 모양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이 모양놀이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고 나쁜 거, 좋은 거 취하고 싶고 싫은 거 버리고 싶은 이 에고의 취사간택의 놀이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본성은 스스로 청정하고 언제나 안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산란해져요, 우리는. 경계만 쫓아다니니까. 좋고 나쁜 경계에 쫓아다니면서 취사간택하니까. 만약 온갖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정입니다. 모든 경계를, 좋고 나쁜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정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산란하지 않을 뿐이지 현실은 취사선택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도인들은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구나. 아니라니까요. 도인과 짜장면 집을 가면 우리는 중생이니까 아 저는 짜장, 저는 짬뽕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도인은 취사선택을 안 하니까 도인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줘야지 내가 물어보면 안 되지. 자기 생각이에요. 도인한테 물어봐야죠. 짜장 드실 거예요? 짬뽕 드실 거예요? 그럼 도인은 어느 날은 짜장 할 거고, 어느 날은 짬뽕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인이 취사선택을 한단 말이야? 도인이 짜장을 먹고 싶고, 짬뽕을 먹고 싶단 말이야? 도인도 짜장을 선택하는 날이고, 짬뽕을 선택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도인도 짠 걸 많이 먹으면 싱거운 게 땡긴단 말이에요. 물을 오래 안 먹으면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아니 저 조주 스님인가가 그러셨어요. 30년을 공부를 하시고도 난 아직도 손이 내가 먹고 싶은데 손이 간다. 그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시비 걸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다 하는데 하는 바가 없는 게 진짜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 추상한테 분별 다 하는데 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물 흐르듯이 살 뿐이지. 그냥 목마르면 물 먹는 거고 짜면은 싱거운 거 먹는 거고. 너무 아니 절에 있으면 스님들은 맨날 녹차만 마시고 맨날 담백한 풀만 먹을 것 같잖아요. 스님들이 훨씬 짜고 매운 거 먹고 싶고요. 훨씬 느끼한 거 먹고 싶어요. 아, 맨날 이게 깔끔한 거 먹고 사니까 얼마나 자극적인 게 땡기겠어요. 막말로 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인연으로 봤을 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담백한 것만 먹으면 짠 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냥 얼큰하게 먹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스님이 이렇게 짜고 매운 걸 드세요?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인연의 문제, 인연의 문제. 그러니 여기 무슨 스님이 있고 무슨 제가자가 있고 출가자가 있습니까? 뭐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습니까? 그건 그냥 우리 이 세상의 룰이니까 그 룰을 그냥 따르면서 그냥 적절히 이렇게 해주는 거죠. 내면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승속이 있고 남녀가 있고 잘나고 못난 게 있고 아무것도 없죠. 텅 빈 하나인데 그냥 한마음일 뿐이지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안목이 바로 선정이란 말이에요. 선지식들이요. 밖으로 상을 벗어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산란하지 않은 것이 정이니 앞에 한 말이죠. 밖으로는 선을 안으로는 정을 행하면 그것이 곧 선정입니다. 아까 다 했던 말이죠. 이게 바로 선정이다. 유마경에서는 곧장 활짝 열리면 본심을 되찾는다고 하였고 마음을 활짝 열면 본심을 되찾는다. 마음을 활짝 연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을 좋을 때는 마음을 열고 싫을 때는 마음을 닫아요. 취사해서 마음을 열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엔 마음을 열고 막 들어오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엔 마음을 콱 닫고 못 들어오게 해요. 좋은 사람은 막 환대하고 싫은 사람은 이제 콱 닫는단 말이죠. 좋은 경계는 마음을 열고 싫은 경계는 마음을 닫는다. 그러니까 늘 취사간택을 하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단 말이에요. 삶을 대상으로 취사간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문이 없어요. 본래 열려 있어요. 사실은 이 본성은 본래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취사간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일체를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좋은 거는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고 심지어 그게 깨달음일지라도 깨달음은 갖고 싶고 깨달음 아닌 건 버리고 싶고 산란함은 버리고 싶고 고요함은 갖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진짜 깨달음은 고요함은 갖고 산란함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산란하면 산란함 그것과 하나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일 있으면 그걸 완전히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여는 거예요. 거기에 취사간택을 다 하면서도 마음을 열고 있단 말이에요. 취사간택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취사간택은 해요. 그냥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해요. 금방 그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판단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집을 안 하는 게 부처님은 이렇게 해라 했는데 제자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해라 싫습니다. 이렇게 해라 싫습니다. 그러면 냅뒀단 말이에요. 세 번까지 얘기하고 안 되면 냅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부처님처럼 세 번까지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추상한테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연 따라 안 될 것 같으면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오케이 알아서 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취사간택을 하지만 취사간택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머무미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그냥 활짝 열리기만 하면 선악 이걸 취하거나 버리고 문을 닫거나 열고 이러지 않고 그냥 온전히 삶에 완전히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곧장 본심을 되찾아요. 그게 본심이거든요. 그냥 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가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성은 그냥 받아들임이에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받아들이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받아들여라라는 방편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게 진리와 가까우니까 내가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진리 근처에 가려고 노력을 해도 효과가 있다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 효과예요. 완전한 효과를 못 거두죠. 내가 애써서 노력하네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받아들여라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이미. 이미 완전히 받아들여져 있구나라는 걸 그냥 훅 허용하는 거지. 그걸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삶은 통째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키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든다. 내 얼굴이 못나서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억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미 키가 작은 게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내 생각만, 난더 크고 싶어. 이러는 것뿐이지. 이미 키 작은 거는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미 못난 거 이미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이미 가난한 거 이미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자꾸 뻗댕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않으면, 곧장 본심이에요. 곧장 일이 없어요. 그거 그냥 확 허용해버리면, 한생각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한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대로 부처예요. 생각을 일으킬 때만 중생이지, 분별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늘 부처예요, 늘 부처. 그러니까 부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쫓아가지 않기만 하면 될 뿐이지.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될 뿐이지. 부처는 찾는 게 아니에요. 본래 부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고요히 있을 때, 자연을 어젯밤, 그젯밤, 노을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었거든요. 그냥 멍하니 언덕배기 앉아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저것을 본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됨 속에 그냥 있을 뿐이지. 부처예요, 그 순간. 사물과 내가 둘러나뉘지 않아요, 그 순간. 한생각 일어나면 곧장 또 현실로 돌아오지만.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쫓아가지 않음키만 하면 곧장 본심이에요. 곧장 본심을 되찾습니다. 또 보살 계경에서는 나의 본성은 본래부터 스스로 청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전에서도 이렇게 본성은 본래부터 스스로 청정하다. 본래부터 스스로 청정하고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으니까. 뇌불성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지금 나는 완벽하게 쓰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부처님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중생이 두려운 거지. 부처님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중생은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으로 지옥을 만드니까. 실제 지옥은 없어요. 자기 생각에 만든 지옥만 있을 뿐이지. 자기가 생각으로 지옥을 창조해 놓고 그 지옥에 뛰어드는 게 자기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니, 지옥을 누가 만들어요, 도대체? 내 생각이 아니면, 내 분별이 아니면 지옥을 누가 만들어요? 아니, 그냥 우리 아파트 빌딩 하나 짓는 것도 힘들잖아요. 애쓰고 힘들고 돈 들잖아요. 아니, 힘들게 지옥을 누가, 아니,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괴롭히는 지옥을 만들려면 얼마나 애써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아니, 땅값이 얼만데 그 지옥을 만들어야 되게, 그거 누가 만들까요?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가 한 생각에 지옥을 만들어서 나는 지옥 갈 거야.
그 생각을 믿으면 진짜 자기는 지옥 갈 거라고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도 자기가 만들고 천당도 자기가 만든다니까요. 본래는 지옥도 없고 천상도 없습니다. 그냥 이 아무 일 없는, 그러니까 공이라 그러잖아요. 공. 아무 일 없는 이 고요함. 이 본래. 진정한 자기, 진정한 본래. 이것뿐이에요. 이것은 스스로 청정하다. 스스로 청정한 이 자리뿐입니다. 근데 뭔 지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했던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옥 갈까봐 두렵다. 미래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부처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게 너무 낭만적인 생각 아닙니까? 현실이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부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현실의 이 괴로움을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괴로움, 아, 이 나이 살면서 괴로움 안 당해봤겠어요? 치를 떠는 괴로움, 정말 생 떠올리기조차 싫을 만큼의 괴로움 다 당해봤어요, 저도. 엄청난,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의 괴로움 다 당해봤습니다. 괴로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진짜라는 걸 아니까, 이거는 허상이었다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왜? 모든 사람이 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할 게 뻔하니까. 왜? 모든 사람은 다 분별에 딱 뿌리내고 있으니까 분별이 옳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게, 옛날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이런 말 했다가는 진짜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실제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을 파탄시키는 자다. 너무 과격주의자다. 파격주의자다. 세상을 안 그랬겠어요? 옛날에는 국가법으로 좋은 사람은 가두고 나쁜 사람은 풀어주고 이게 선명해야 되는데,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국가 전복하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옛날 같으면.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 모든 사상, 모든 철학, 이 법이 그대로 드러나도 아무 문제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이게 사자상승, 뭐 밀교, 심지어 힌두교에서조차도 스승과 제자 간에 둘이서 비밀리 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승과 제자 간에 몰래 비밀리 전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분별하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들으면, 귀로 들으면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네. 믿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지간한 믿음이 있고 신심이 있고 근기가 있고 공부 인연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얘기를 못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행자 들어오면 6년 동안 막 죽도록 일시키고, 이 사람이 이 스승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가, 내가 이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이 나를 내가 뭔 돌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비밀리에 이 법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게 위험한 가르침일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깨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놀라운 시대인 거죠. 무서운 시대인 거죠. 저부터도 재작년 처음 본격적으로 이 법문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 저부터도 조금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대가 열렸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서 연락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스님, 올리지 마시든지 올리려면 조금 유하게 해서 올리세요. 안 그러면 스님, 저를 제 안위를 걱정해 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흔연하게 듣는 시대가 된 게 놀라운 거죠. 지금이라는 시대가 진짜 얼마만큼 열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무수히 많은 세상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심리, 치유, 무슨 심리학, 자기계발서, 뭐 이런 뭐 철학자, 양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되게 보편화돼 버렸어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스님 얘기 그냥 다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만큼 마음이 열린 시대라서 그래요. 그럼에도 아직 자기 분별과는 이게 좀 안 맞아 떨어져서 모순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마음을 활짝 열면 본심을 되찾는다. 이거 마음을 닫고 들으면 이거 다 미친 소리 같이 들린다니까요. 이 스님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것 같다. 스님도 우리를 이렇게 뭐 올가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정신적으로. 아니,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뭘로 올가맬 겁니까 도대체? 아니 올가맬 걸 내가 줘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줘야 되잖아요. 이것만 믿으세요 하고 줘야 되잖아요. 그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준 걸 다 빼서, 남들이 준 것조차 다 뺏어 버리잖아. 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묶으려고 합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자유롭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굳이 제가 이렇게 굳이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하지. 막 오셔서 일리 오십시오. 우리 절에 다니십시오. 저에게만 오십시오. 이 공부처에만 오십시오. 선만이 최고입니다. 뭐 불교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올 인연이 되면 오는 거고 갈 인연이 되면 가는 거고 세상에 좋은 스승은 많고 인연 따라 왔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인연 따라 공부하라는 거야. 인연 따라 공부하라. 그래서 이렇게 열린 시대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참 복이죠. 선지식들이요. 순간순간 스스로의 본성의 청정함을 보면 저절로 닦고 저절로 행하여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공부는 이 본성을 확인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삶을 사는 게 공부예요. 공부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닦고 저절로 행하고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할 게 없습니다. 그 무학이라니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공부가 저절로 된다니까. 저절로. 그건 세상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공부 따로 현실 따로가 없어요. 현실 사는 게 공부가 되더란 말이죠. 현실에서 부딪히는 게 공부가 되더란 말이에요. 남들과 부딪히고 뭐 일 때문에 부딪히고. 아니 저도 이게 오랜 세월 군이라는 틀에 이렇게 있다가 나오니까 야 이게 진짜 희한해요. 이게 진짜 세상이 신기하고 모르는 게 너무 제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싶은 게 와 이렇게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새롭게 공부 시작하는 아장아장 시작하는 어린애 같아지 요즘에 하나하나 다 새로워요. 하다못해 절 이게 뭐 그 뭐 절 운영하는 거 하나하나 이게 뭐 건물이 이게 전세가 월세가 어떻고 전세가 어떻고 이 건물을 나중에 사게 되면 어떻게 되고 뭐 등기가 뭐고 뭐 하나도 모르다가 이런 거 하나도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나도 뭐 온갖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참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진짜 존경스러운 거예요. 요즘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공부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지 도대체 뭔지. 이게 뭐가 그러니까 모르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일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모르고 살다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게 잘못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세상에 되게 많대요. 세상에 나와서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 세상 그렇게 세상 사는 거
그러면서 이제는 뭐랄까 오히려 세상 사는 그 재미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아마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내가 마음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 세상 공부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귀찮아서 안 했고 귀찮아서 밀어놨고 귀찮아서 그냥 안 하고 그냥 지나왔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은. 그것도 근데 이렇게 방패막이 돼주는 게 있었으니까 또 할 필요도 없었고 굳이. 근데 이제는 내가 모르면 당장 큰일이 나니까 하나하나 공부해 보니까 이 세상 공부가 곧 마음 공부구나. 마음 공부하고 세상 공부고 이게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요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법에 익숙해지고 법에 익숙해지다가 이 자리를 문득 확인하고 나면 그냥 늘 아직은 힘이 약하니까 이 법의 자리에 힘이 약하니까 그냥 꾸준히 법문을 듣는 걸 통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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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공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공명하면 하나구나. 저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제가 선의 어록을 보면서 정말 저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옛날에 각종 뉴에이지 관련된 막 이상한 다양한 그 온갖 무슨 뭐 이런저런 서적들 보면서는 뭔지 모르게 맞네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찜찜한 이런 것들도 있다면 이게 선 어록 같은 것들을 보면 그냥 이게 어찌 보면 좀 외람되지만 저 마음이 내 마음이네. 이게 그냥 어떻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읽다 보면 이해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나? 이런 마음으로 봤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터시 하나 틀림없이 전부 다가 이게 다르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벌써 천년 넘었던 이 서적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천년도 넘은 책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어떻게 그때 당시 그분의 이 마음을 내가 지금 이렇게 공명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놀라울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펴보면서 그냥 흐뭇한 거예요. 그냥 같이 여기 이 자리에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부지. 그러니까 저절로 닿고 저절로 행하고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선문의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한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집착한단 말이에요. 집착한 마음이 따로 없어요. 뭔 대상처럼 이렇게 내가 쥘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집착을 하는데 쥘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게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전에도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걸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이게 너무 희미하고 어떨 땐 희미하고 법문 들을 땐 또 선명한 것 같고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그렇게 될 뿐이에요. 희미한 것 같은 줄 아는 그게 명백하고 선명한데 어떻게 이게 희미할 수가 있고 챙겨야 있는 것 같고 챙기지 않으면 없는 것 같다. 그것도 이게 초기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럴 수가 없어요. 챙기고 챙기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여여한 거예요. 늘 한결 같고 숨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희미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명백하다고 선명하다고 하는 거지 분명하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봐서 분명하듯이 이렇게 분명한 뭔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분명하다? 그래서 분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이거 잃을 수가 없구나. 사라질 수가 없구나 하는 그냥 그게 분명한 거지. 육군이 육경을 마주하는 시계 방식의 그런 분명함은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집착하는 게 어디에도 집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성애라고 집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성애 집착할 것 같으면 불성도 없다 이렇게 또 깨뜨리잖아요. 자성도 없다 이렇게 깨뜨리잖아요. 그러나 또 그게 없는 것에 또 집착하면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중도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머물러 집착하려고 하면 전부 다 아니라고 깨주는 거예요. 또한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청정함을 따로 두면은 거 집착하겠지만 집착할 청정함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그 집착을 안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집착 안 하고 살아요, 사실은. 내가 특별히 취하려고 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집착하잖아요. 모든 걸 다 집착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루에 1,000명을 만나면 그 1,000명에게 다 집착해요. 집착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집착 안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집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집착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성은 무집착이에요. 무집착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나는 본래 무집착하며 살고 있어요. 특정한 분별을 일으켜서 그 몇 가지를 집착하니까 그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세상의 어떤 삶의 문제가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본래 무집착이고 무집착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집착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집착은 집착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다 되고 있다니까요. 되고 있다니까요. 모든 걸 다 집착하지 않잖아요. 집착 안 하는 게 많잖아요. 집착 안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집착 안 할 줄 압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심각성, 무게감, 비실제성을 확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집착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본성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집착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본래 허망해요. 집착해도 집착했다가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실제 하는 게 아니라서 그 마음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서 집착하는 마음이 물결처럼 파도 치듯이 바다 위에 파도 치듯이 잠깐 집착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사라져요. 옛날에 무언가에 집착 엄청 했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내가 그때 왜 집착을 그렇게 했을까? 그때는 왜 그렇게 거기 꽂혀 있었을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모르니까 집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은 허망해서 집착하지만 그것도 물거품과 같아서 집착이라는 마음이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집착하는 마음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착하는 마음도 허망하게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일 뿐이다.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알기에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본래 환상과 같아서 집착할 만한 게 실제 우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에 집착하지만 실제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게 텅 비었는데 전부 다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물결과 같은 거거든요. 허망한 물결이 실제가 아니에요. 이 바다가 실제지. 그러니까 집착을 한다고 하지만 집착할 것이 없다. 청정함에 집착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내가 그냥 본래 청정이에요. 근데 그 청정함에 어떻게 집착할 수 있어요? 허망한 생각이 진열을 뒤덮고 있을 뿐 단지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서 진여, 본래 이 청정한 진여를 뒤덮고 있을 뿐이지 단지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자기가 일으킨 이 취사간택하려는 이 옳다 그르다라고 둘로 나눠서 취사간택하려는 이 생각, 분별, 망상 그것만 없으면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본래 청정한 본성이 늘 여여하게 한결같이 본래부터 늘 있단 말이에요.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본래 구조. 마음을 일으켜 청정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청정함이란 망상이 생겨납니다. 본래 있는 이거를 청정이라고 그냥 이름 붙여본 거지. 그걸 막 청정이라고 해서 또 하는 청정한 뭔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서 거기 사로잡힌다면 그건 오히려 청정함이라는 망상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를 만들어 놓고 부처라는 상에 집착해서 부처라는 상에 집착해버리면 그건 부처라는 티끌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부처도 쓸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법법하지만 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법상까지도 끌어내려야 된다. 아,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르침이 최고입니다. 우리 종교 교주가 최고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좋은 데 가고 다른 거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가르쳐놓고 이것도 허망하다. 부처 해놓고 부처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부처는 청정합니다. 그 청정함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부처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부처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그냥 부처이지. 뭐에 집착할 겁니까, 지금? 어디 집착할 걸 뭐 하나 잡을 만한 걸 줘야지 말이죠. 아, 저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딱 쥐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중도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진짜 좋은 건 이거다 하고 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의 주먹에는 한 물건도 쥔 게 없다. 빈 주먹이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어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막 열심히 설법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요지는 결코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죽기 전에 내 1번 제자에게만 몰래 불러가지고 딱 보여주려는 뭔가가 스승의 주먹에 아직 보이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사람은 생각하는데 손에서는 스승의 손에 감춘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감춰놓은 뭔가가 있다면 거기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그걸 쥘 거 아니에요. 쥘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다. 공, 그러니까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 무엇도 잡을 게 없습니다. 청정이고 그게. 망상은 본래 처소가 없지만 집착을 하면 곧 망상이 됩니다. 망상은 본래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그냥 집착해서 허망하게 망상을 있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취하고 사로잡히니까 그 망상이 생겨날 뿐이죠. 청정함에는 형상이 없음에도 도리어 청정하다는 상을 세워서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지만 이런 견해가 곧 자신의 본성을 가로막아 도리어 청정함에 얽매이게 됩니다. 청정함에는 형상이 없어요. 근데 도리어 청정이라는 상을 세워서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바꿔야지 해서 내가 고요하고 청정한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라고 마음속에 상을 세운 다음에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막 애써서 갈고 닦아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하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시간이 지속되면 아 이게 청정인가 보지? 그리고 그래서 뭔가 청정한 어떤 시간, 청정한 어떤 모습을 잠깐 쥐고 있게 되면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아 이게 청정이겠다 하고 그 청정을 쥐는 거를 공부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걸 공부라고 말하지만 이런 견해가고 자신의 본성을 가로막아 도리어 청정함에 얽매이게 만든다. 이게 법상이라고 그래. 법에 대한 상. 법에 대한 상은 법은 청정한 거야 하고 만들어 놓고 청정함을 만들어 조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본래 있는 게 청정함이지 청정함을 조작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작해서 부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청정함을 조작해서 청정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조작하지 않고 이미 100% 지금 여기 100% 드러나 있고 100% 쓰고 있는 게 그게 뭔지를 확인하는 공부지. 선지식들이요. 부동을 닦는 자가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을 닦는 자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잘못과 근심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자성의 부동입니다. 부동이라는 거는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다. 모양을 쫓아가면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움직이잖아요. 좋은 건 쫓아다니고 싫은 건 밀치려고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진정한 선정은 부동이죠. 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진정한 부동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잘못 근심 이런 걸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양을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둘로 나누어 놓고 그 취사 간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리거나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자성의 부동이란 말이에요. 본래 부동. 그걸 취사 간택하며 쫓아가지 않는 게 본래 부동이다.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부동하나 입만 열면 곧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장단점, 좋고 싫음을 말하니 이것은 도와 어긋납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청정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부동하다. 몸은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딱 부동, 부동. 딱 앉아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꼼짝도 안 하고 좌선해서 딱 부동을 유지해요. 근데 그게 진짜 부동이냔 말이에요. 몸은 딱 앉아있는데 마음속에 늘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고 중생과 부처가 분별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다면 몸만 부동한 거지 진정은 부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동, 몸은 부동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선에서 선정해서 나와가지고 입을 열면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도는 이거고. 그러니까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도 있잖아요. 법이라는 상, 도라는 상. 이게 진리고 저게 이건 진리가 아니야 라는 상이
너무 많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맞고 이건 뭐가 틀렸고 저건 뭐가 맞고 그 저마다의 어떤 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취사 분별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르고를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또 장단점을 다 따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공부법은 이게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좋고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 싫고 취사 간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허물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말하니 이것은 도리어 도와 어긋납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청정에 집착한다면 자기 마음에 집착하고 청정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리 법이 위대하고 훌륭하고 깨달음이 위대하고 훌륭해도 그 깨달음에 집착하고 그 법에 집착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한 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깨달음에 대한 상 도인에 대한 상 그 공부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길 딱 쥐고 있다면 그건 도리어 이 공부와 어긋난다. 이 공부는 무엇 하나 줄 게 없습니다. 그 쥐어버리면 거기 구속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법에 구속되는 것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불교 자체로부터의 자유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걸로부터는 다 떨어져 나가서 이것만 주면 된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장을 펴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불교는 이것만이 불교다, 이것만이 진리라고 해서 딱 내세우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불교 교리는 이게 불교의 진리입니다라고 내세우는 게 없어요. 이것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교리는 그거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불교 교리예요. 다 그렇잖아요. 연기법, 사성제 3법인 12연기, 12처 18개 전부 다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니 뭐 실제가 있느냐? 공하니 공하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무하다 널할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마음 하나다. 마음이라는 것도 내세우지 않는 삼천대천세계 전체가 뭐 하나 줄 게 없다는 거거든요. 아니비서신의 색상의 미척법 12차 18개가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오온이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윤회? 윤회를 주장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윤회가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하지만 과거 신 불가득, 현재 신 불가득, 미래 신 불가득 그 무엇도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